니꺼 생각 못했네. 저거 한다고? 오 뭐야! 어우 씨. 야 저거 어떻게 뛰어! 가자 가자. 디스커버리.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볼더링, 리드, 스피드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암벽 등반 장소에 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여러분들, 디스커버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랑은 좀 오래된 인연이에요. 방송 초창기 때 한번 여기 와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시청자가 10명. 드디어 이제 우리 손 파이더님과 함께 기초적인 거 일단 배우고 클라이밍의 기본 자세가 있는데요. 몸을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삼지점. 삼지점. 네, 오케이. 삼지점이라는 기본 자세고요. 왼손, 오른손, 양손이 꼭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왼발, 오른발 이렇게 뒤죠. 그럼 점 세 개가 이어지면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은 구부려지면 안 돼요. 구부리게 되면 힘을 계속 사용하게 돼서 오래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을 쫙 펴주시면요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손끝으로 이렇게 버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당기면 안 되죠. 힘을 계속 쓰기 때문에 오래 매달릴 수 없어요. 쭉 펴주시고 이렇게 아. 엉덩이는 이제 뒤로 빠져있는 게 아니고요. 뒤로 최대한 붙어있는 게 좋아요. 이제 자 이동을 해볼 거예요. 네 이동이요? 네 이동을 할 때는요 제가 뭐 오른쪽으로 한다 이때도 팔로 이렇게 당겨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팔에 힘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럼 힘을 절약할 수가 없겠죠. 이제 절약하는 방법은 다리로 밀어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간다 그럼 왼발을 쫙 펴주시면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오른발을 쫙 밀어주시면 왼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팔로 당기는 게 아니라 다리로 쫙 밀어나시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갔어요. 근데 왼쪽 갈 때 오른손을 먼저 이렇게 가게 되면요 그 몸이 돌아요. 다리랑 몸 손이 축이어져서 몸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요 왼손이 갔을 때 다리 둘 다 따라가면 밸런스가 맞게 돼요. 그럼 손을 놔도 돌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이 따라오든지 뭐 다른 거 좋은 거 잡고요 다시 왼쪽으로 가면 발 발. 그래서 이 규칙은 손 발 발 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거 차이 보이세요? 와 이게 제가 홍지승 아세요? 홍지승 선수? 네 팔씨름 잘하시는 분. 얘는 진짜 엄청나거든요. 시간. 엄청난데. 와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두 손의 밸런스가 맞고요. 걔 같은 경우에는 홍지승 선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단단할 거라는 얘는 막 즐길 것 같아요. 우리 종석 선수는요. 진짜 대단한 걸 섹시하네요 저는. 지금 볼더링이라고 해서요 네. 안전장비 없이 이제 주어진 것만 잡고 올라가는 그런 네. 등반 형태의 종류예요. 아, 네 그래서 볼더링 종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볼더링에 대해서 좀만 설명해 주시고 직접 저희가 한번 보여주시고 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볼더링이라는 거는 뭐 높이 한 3m에서 5m 정도의 사이에 있는 벽으로서 주어진 홀드 그 돌멩이를 홀드라고 하는데 주어진 색깔의 홀드 또는 정해진 홀드를 따라서 그것만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스타트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완등 꼭대기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거가 완등인데요.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올라가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래서 마지막에 올라가서 두 손 3초로 모으셔야 돼요. 자 이거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 난이도가 있던데 저희 센터에서는 일단 볼더링 난이도를 5개 색깔로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노란색이면 볼더링 베이직 VP에서 0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초급자 처음 오신 분들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점점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흰색, 파랑, 빨강, 검정수 여기가 스타트고요. 스타트. 여기서까지 가는 거. 오케이. 중간에 이렇게 홀드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룰은 마지막에 가서 3초 동안 무조건 손을 모으셔야 돼요. 아, 손 두 손으로? 네. 아, 만약에 2초에 떨어지면 그 깬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스타트를 오 메달에서 와. 와, 저렇게까지 메달을 사야 되는구나.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끝입니까? 네? 아니 이게 중간 이게 잠깐만요. 아니 이거 세 번째 난이도인데 이렇게 쉽게 한다고요? 그렇죠? 이거 다 하나씩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아... 그냥 이 스타트 지점에서 마지막까지. 아 그럼 스타트 지점 점프 여기 닿으면. 오 가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그게 가능하면 갈 수는 있겠죠. 아 진짜요? 가능하세요, 형님?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어떻게 이게 열기 시작하는 겁니까? 네, 거기서 두 손 모으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발 뛰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발을 아무게 하면 되죠? 그렇죠. 벽 쓰셔도 되고요. 초록색 써도 되고. 저기 바로 위로 올라가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왜? 잠깐, 다리 잘 쳤어요. 뛰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 뛸 수 있어요? 뛴다고 하면 뛴다. 아,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이게 된다고? 큰 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저 위 걸로? 네. 저 위 건 생각 못했네. 저거 한다고? 오, 뭐야! 어우, 씨. 아, 저렇게 쉽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보여줬어요. 오, 잠깐만요. 아,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야, 저 어떻게 뛰어? 가자 가자. 와, 와 이건 리스펙트. 아니 이거 딱 올라타자마자 뭐? 어떻게 가시는 거죠? 얘는 벽이 슬랩 벽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누워진 벽이에요. 몸은 앞으로 숙여도 손을 안 쓰고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너무 이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 홀드 잡는 홀드가 안 좋아져요. 아, 진짜요? 오 좋아요. 다음 여기 높아요. 오 좋아요. 이걸 가도 돼요? 아니요 밟으면 안 돼요. 여기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네 두 손 모으시면 됩니다. 1, 2, 3 완료. 오. 내가 내다. 흰색 난이도는 흰색 그리고 홀드 색깔은 검정색. 네. 근데 여기는 양손 시작이에요. 양손 아 네. 오케이. 양손 시작. 그리고 발 여기 이렇게 있죠? 네. 이 통도 있고요. 이 분홍색 통 사용할 수 있어요. 아, 대신 네. 다른 홀드는 사용할 수 없고요. 이렇게? 네. 이거 써도 되죠? 다 써도 됩니다. 오, 좋아요! 가자, 가자! 두 손! 두 손! 1, 2, 2, 2, 2, 아, 이거 됐어요! 3초 못 버틴 것 같은데요. 아,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고리가 시작이고요. 네. 여기로 날아가야 돼요. 아. 여기서 완등은 저기요. 아 이렇게 시작해 여기서 시작해 이렇게 네, 파란색 그리고 이 파란색도 있고요 검정색 통도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에 다른 색깔의 홀드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네 이거는 약간 배치기 배 그 골반을 탁 밀어주는 힘. 아 힙 드라이브요? 네 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오 뭐야 뭐야 방금? 와 박수 이거 진짜 와 대박이야. 저 한번 해볼게요. 어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승자들이 알 거예요. 그치?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렇게? 그쵸. 순간적인 그 순발력이 중요해요. 네 근데 아래 홀드 있으니까 엄청 좋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걸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그쵸 버티올 수 있죠. 여기서 낫지 않나? 한 번에 뛰는 것도 괜찮아요. 잠깐만. 가자 가자. 나이스! 오! 완벽했다. 아주 좋아요. 위에 잡으세요. 검정색깔 통! 검정색 통! 아, 이거? 네, 그렇죠!
팔렸다 끼우고. 그렇죠. 끼우고 합손 손 모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일어나시면 돼요. 가자 가자. 발에 채기. 그렇죠. 왼발 벽 찍고요. 왼발. 아니 아니 왼발 왼쪽에 검정색 통 아까 제가 찝었던데. 왼쪽 왼쪽 맨 왼쪽. 여기요? 여기 벽. 그렇죠. 두 손. 오. 아주 잘했어요. 아, 파란색 난이도예요. 파란색 난이도. 그러면 중급의 문제를 깨신 거예요. 엄청 잘하셨어요. 박수. 스트레이트가 되니까 욕심 한번 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볼드리기만 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지. 네. 재밌고 되게 신기한 동작도 많았고. 일단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게 저희 내 손이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될 거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맞닥하고. 여기는 여러분들 인천 서구에 위치해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디스커버리고요. 오셔서 여자친구랑 오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도와주고. 예, 재밌고. 그리고 뭐 혹시 자녀분 갖고 저 갖고 죄송합니다. 데리고 다시 이거 편집해 주세요. 다시. 자, 여자친구분이랑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인끼리 오셔도 되고 자녀분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또 같이 오셔서 아이들 근력 기르기나 뭐라 그럴까 굉장히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들을 위한 난이도 되게 많잖아요. 만약에 어린 친구들 데리고 오신다 하시면 이 위쪽에 보이시나요? 이 위에. 아, 저기도 있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좀 쉬운 어린 친구들이 와서 아니면 초보자 아예 처음이신 분들 와서 이 높은 곳에 암벽 등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볼더링 재밌고요. 제가 해보면 재밌고요. 특히 저같이 승부욕 좋아하시는 분들은 난이도 하나씩 깨는 게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보더링이었고요. 네, 다음 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